아, 그러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황교익집에서는 이런 걸 해먹습니다. 이런 게 있나요? 제가 추석 뭐 제사 뭐 이럴 때 제가 전부치는 그 담당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, 네,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전부치는 거. 예,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. 아, 무슨 거죠? 전을 부칩니까? 생선전 종류가 많잖아요, 전이. 뭐 어전, 육전, 채전 해서 이제 세 종류의 전을 부치는 걸 기본으로 하죠. 네. 네. 그래서 어전은 대구나 뭐 명태나 뭐 이렇게 그 또 경상도에서는 가자미 가지고 가자미를 통 실제로 너무 맛있겠다. 뼈 안 바르고요. 뼈 안 바르고 머리 모양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걸 전으로요? 것도 예, 그런 그 맛있어요. 속까지 익히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. 가자미는 얇으니까. 아, 얇아서. 그나마 얇죠? 고등어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얇죠. 그리고 육전 같은 육전 얇게 얇게 그 홍두깨살 세로로 얇게 썰어서 간장 그 불고기 양념 해서. 이렇게 네. 해서 이렇게 밀가루 묻히고 뭐 하고 진짜 번잡해요. 입에 들어가는 건 순간인데. 그래서 그게 몇 년 전부터 있잖아요. 좀 줄였어요. 네. 차례 뭐 이런 거 뭘 뭐 하느냐. 이제 제가 막내라서 사실 결정권은 사실 없어요. 네. 너무 결정권이 없겠다 막내면. 그런데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. 아, 이건 좀 뭐, 줄이자. 이건 좀 줄이다. 네. 간소화하자 이러면서. 그 집에서는 말 못하고 네. 이제 뭐 언론에서 추석하고 뭐 차례 이거는 뭐 유교의 악습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간접. 네. 한 바운드 이렇게 옆으로 쳐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도 네. 저는 붙이셨죠? 아니요, 안 붙였어요. 안 붙였어요? 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네. 먹는 것 그거로 있잖아 일단 정리를 좀 했어요. 아 요즘 점점 풍토가 이렇게 그러니까 과연 이 음식들을 누구를 위한 음식이냐 그러면서 예 좀 간소화하시기도 하고 보통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들을 보면 그 지금 우리 세대들 저같이 이제 젊은 세대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죠.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조상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다보기에 내한테 좋은 음식을 차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이 잘 먹는 거. 그게 오히려 흐뭇하지 않을까. 그렇죠. 자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흐뭇하게 네네네.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없다. 이야기하잖아요.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. 그렇죠. 예. 그러면 뭐 우리 맞아요.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자손들 좋아하는 거 그거 차려서 먹는 게 맞아요.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? 예전에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제사상에 닭 있잖아요. 목 잘린 게 목이 좀 살아있는 닭을 그걸 그 경북 지역이죠. 아, 저 전라도인데요. 아, 전라도 그쪽에도 그렇게 해요. 네, 그거를 해가지고 올려요. 근데 그게 치킨보다 맛이 없어요. 아, 뭐 쪄낸 거예요? 닭찜이죠. 닭찜, 보통 간장, 닭찜. 그죠? 예, 양념으로 네. 해서 이렇게 쪄서 이렇게. 근데 그 정말 비주얼이 맛없어. 비주얼도 그렇고 또 식음은 또 더 맛없고. 그거는 목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요. 목이 살아있는데 그 비주얼도 그렇고. 비주얼 아 목도 살아있어요?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하시더라고요. 나는 어렸을 때 간소화하면서부터 제사 그 큰 집으로 가잖아요. 갔는데 여자들은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반발심이 나가지고. 네. 아, 그 여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원래 유교 관습으로 맞아요, 맞죠. 맞아요. 유교는 남자 종교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남자들끼리 원래 뭐 이렇게 제사 차례 지내고 이러잖아요. 네. 두건 쓰고 막 이렇게. 그럼 음식도 이러면. 남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죠. 아, 우리 대기 오빠가 정말. 예, 예. 네. 그 원래 조선에서는 남자들이 했었어요. 음식도요? 예, 음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숙제라고 음식을 주방에서 하면 차리는 걸 남자들이 하지 않았나요? 그 숙제라고 해서 익힌 것을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정도이고요. 그 전에는 이제 생제라고 해서 그냥 생물을 그냥 올렸죠. 아, 진짜요? 그냥 소, 돼지고기 이런 거 그냥 날로 올리고. 날로. 그렇게 했던 것을 중간에 이제 익힌 음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그 음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자의 몫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렇군요. 그 원래는 유교의 모든 그 이런 의뢰는 네네. 남자들이 하는 거니까 원래 그렇습니까?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막 다들 문자 막 올 것 같은데요. 예. 지금도 제가 남편한테 네가 하라라고 했습니다. 아무래도 네, 좋으신 얘기입니다. 예. 말하면서. 네.